제가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수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파락을 하더니 날 보고 그래요. 너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내가 무슨 교만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한 기도는 귀신 세계도 소문이 났더만. 근데 그때 잘 들으세요. 뭔 얘기든지 어떤 얘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가지고도 귀신을 물리쳤을 때 스게와 제사장 일곱 아들도 그 일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때 귀신이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니까지 것이 뭐냐 올라타서 아주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개망신 당한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귀신도 안다는 거죠. 능력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 세계에도 소문날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면 됐지.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냐고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거죠. 우리 목사님은 교인이 살을 찌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을 안 뒀는지 그런 말을 싫어하니까 말을 안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뚱뚱해도 그냥 대사 뒀나 봐. 그러다 결국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 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대소변을 받은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모시는데 하루에 똥을 다섯 번씩 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수는 건 잘 잡수니까. 한 번은 이제 날 보고 옆에 앉아버려. 아들, 네? 아들은 내가 미치도록 좋아? 그렇게 물으시는데 답을 못 얻더라고. 나는 그냥 어머니가 좋지 미치도록 좋은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는 아들이 미치도록 좋아.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 지구상에서 누가 나를 보고 싶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 몸은 불편해서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면서도 내가 대소변을 받아내든 건강하게 살든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채 내가 사랑하는 자식 보고 싶어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접근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내게 살아계시면 됐지. 그런 어머니가 뭘 해줬냐 안 해줬냐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 말이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뭐 해줬냐고 그렇게 현상으로 접근하지 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소망으로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로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아멘? 돈보다도 그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의 귀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아, 저는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실은 나보다 정말 고생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나야 이제 부흥이 나가니까 이제 며칠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지만 우리 집사람은 계속 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답해드려야지. 똥을 다섯 번씩 치워드려야지. 또 몸 씻겨드려야지. 걸레 빨아드려야지. 할 일이 5만 천 가지 넘어.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가 미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날씬이나 해야 어떻게 들어서 옮기지. 이 뚱뚱하니까 둘이 들어야 돼, 둘이. 예, 갖고 이제 들어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뉘어넣고 푼을 발라놓으면 금방 또 싸버리는 거야.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면서 어머니, 똥 싸시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변기를 넣어드리면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치우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똥이 나오네 이러면 될 거를 내가 아니야, 지가 나온 것을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자꾸 미워지려고 하면 또 미우면 안 되잖아, 사모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한 거야.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일이 많네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한 번씩 이렇게 몸을 씻겨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렇잖아, 누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집사람은 축복 기도 받아서 좋고, 축복 기도 해주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몸 안 미워해서 좋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미안한데 그래도 기도로 갚으니까 그래도 덜 미안해서 좋고, 아주 지혜롭잖아. 씻겨드리면 기도받고, 씻겨드리면 기도받고, 이제 못 일어나니까 누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요, 1년을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해진 축복기도가 그대로 다 임했어. 그대로. 나는 그 1년을 지나고 열매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센 기도가 누구 기도냐? 어머니 기도인데, 그것도 어떤 어머니냐? 똥 싸는 어머니 기도. 말을 바꾸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 똥 싸는 어머니. 그게 가장 불쌍한 분입니다. 여러분, 애들 똥은요, 때깔도 이쁘고 냄새도 오히려 괜찮고 어떻게 주물주물해도 괜찮아, 애들 똥은. 이게 할머니 똥은요, 때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주물럭거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어쩌면 같은 똥인데도 그렇게 다를까. 정말 불쌍한 똥이 할머니 똥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그 말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워서 똥 싸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가시는 전날 밤 내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에? 나 이제 하늘나라 가? 내일 가?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천사들이 모시러 왔어.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어. 그리고 다음날 운명을 하셨어요. 저는 부흥에 간 가운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걱정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르고 지금 우리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그 중에 상당수는 어머니의 축복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부모님은 모셔라. 더군다나 똥 싸는 부모님은 양보하지 말고 모셔라. 왜냐? 그분은 예수님이다. 왜냐? 그분의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이제 우리 집은 부모님이 우리 집 둘, 처갓집 둘에서 네 분인데 세 분이 가셨고 한 분만 계세요. 우리 장모님 혼자 계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여보, 고맙다. 당신이 안 모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형제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모시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집사람이
시어머니지만 다 모셔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당신의 어머니가 또 누워서 똥을 싼다고 하도 내가 똑같이 모시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용돈을 드릴 때 이제 돈을 넣고 봉투에다가 썼어요. 어머니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돈이야 뭐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지난번처럼 하면은 또 맨날 그것만 우려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수표로 안 주고 요즘에 아주 그 어머니 돈 주기 좋은 돈이 나왔는데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도 일부러 안 담고 그냥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 증명사진이 돈에 나왔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어머니 딱 어머니 사진이요. 내가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는데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난 아기는 이쁜 아기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 없는 미인 미남도 금방 나누면 생각해봐. 뱃속에 양수 속에 풀풀 부어있다가 불렸다가 나왔는데 그놈이 무엇이 이쁘겠어요. 이게 한 100일쯤 가서 양그러져야 이쁘지요. 금방 난 애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애기 나는 보니까 꼭 ET같이 생겼더라. 어? 아니 금방 난 애기 안 봤어요? 이게 막 팅팅 불어가지고 애가 그런데 왜 이뻤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그 속에 은혜가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이뻐지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가족의 모든 눈이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5만 원짜리 얼굴은 여러분 어머니 증명사진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어디서 증명사진 달라고 하면 그냥 이놈 오려 내도 되겠어? 그런 어머니가 내게 계시면 됐지. 그런 어머니가 내게 뭘 해줬냐 안 해줬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오늘 여러분의 뭐가 되는 게 없고 오늘 여러분의 자꾸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아닌가.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효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는 두 번째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누가 있다? 이제 여기 자식 여기 이제 부모고 여기 두 번째 자식이 뭐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만. 자식은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요. 기업. 기업이 기업만이 아니라 자식이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게 뭐예요? 상급이요. 상급만 상급이 아니 그게 상급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니까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통에 화살이 많아야 좋은 것처럼 가정에는 뭐가 많아야 돼? 자식이 많아야 돼.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신 결과가 번성하라는 거야. 생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자꾸 인간적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아기를 조금 낳자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저출산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 가고 있어 지금. 두 명이 결혼해서 1.2명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쉽게 한 명 낳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거요. 자식도 필요 없다 이거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 무자식 상팔자다. 근데 그 말이 맞나요? 내 그런 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기에는 당신도 누구에게는 자식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없어야 부모가 상팔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요즘에 나라를 우울하게 한 천안함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21살, 22살 먹은 애들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원하는 부모의 바람이 뭐겠어요? 군대에서 돈 안 보낸다고 그러겠습니까? 진급 안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살아있었으면 딱 그거 하나요. 뭐 했었으면? 살아있었으면. 살아있었으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식이 살아있으면 됐지. 그 자식이 뭘 얼마나 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요. 그냥 살아있으면 됐지. 내가 군대를 6월달, 7월달, 8월달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더위에 훈련 받는데 막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애들이 옆으로 뛰더라고. 옆으로 이 더위 먹어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그래도 우리는 뭐 기본 체력이 좋아서 꿈쩍 않고 그냥 다 해냈어요. 아, 그리고 20몇 년 지내니까 우리 아들이 또 군대를 갔는데 해필 또 그때 간 거예요. 7월달, 8월달 더울 때.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그 더위에 얼마나 그 힘든지를.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나 군대 갔을 때는 솔직히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이겨버렸지, 그냥. 뭐 기도할 게 뭐 있을까? 그냥 다 이겨내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아들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만 그래요. 응? 근데 군대에서는요, 무조건 비와야 돼. 뭐, 눈이 내리네? 군대에서 눈 오면 죽어납니다. 그거는. 그럼 다 연병장 쓰려야 되고, 하여튼 뭐 눈이, 그건 군인한테 맞아 죽을 소리요. 그 눈 얘기 하지 마라. 비만 와야 돼, 비만. 네, 비만 오면 계속 공치는 날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여름에 군대 입대한 그 해에 여름 내내 비 왔어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 이거 뭐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 농산물에 피해가 많네. 어찌 내가 그래서 그랬지. 저거 비 끝이려면 우리 아들 훈련 빨리 끝내라. 그랬더니 군대에서 우리 아들이 편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 오늘 유격 마지막 훈련하는 날 가장 힘든 날인데 내무반에서 쉬면서 편지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 비가 무지하게 쏟아져요. 여기서도 느껴요. 아빠 기도빨이 하늘에 미치고 있다는 거. 물론 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비가 왔다 그렇게 무식하게 말 안 하지요. 비가 올 때 내가 기도를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뭔 얘기냐? 나 군대 갔을 때는 그냥 기도도 없이 이겨냈는데 아들놈 군대 집어넣고 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거요. 응?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들이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전도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가서 거기서는 조금만 하고 오라 이거지. 나는 왜 힘들 생각해서, 힘들 생각해서. 예. 근데 또 저는 제가 또 공부 제대로 해본다고 또 가가지고는 아이고. 그냥 어디 쉬운 학교 가서 그냥 해오면 좋으련만 뭐 무지하게 세고 좋은 데를 또 지가 갔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는 또 전화가 왔어. 아빠 아들이 그 학교 다니는 걸 알면 아빠의 누가 이름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뭐 괜찮은 학교를 다닌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니 그게 공부가 쉬워. 응? 이거를 다 영어로 해내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지 엄마하고 전화를 하더니 막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보, 우리 충만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충만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라도 가서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겠구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당신이 좀 위로를 해주라는데 무엇? 인터넷으로 딱 띄워놓고 뭐 아들하고 애비하고 보니 할 말이 뭐 있어 그냥. 딱 보고 그냥 그랬지. 힘들지. 그게 인생이여 이 사람아. 어? 그거 이겨야 나중에 목회도 해내는 거요. 암수리 말고 내가 자르라고는 안 할게. 그냥 살아만 돌아와. 여러분 자식이 뭘 1등 가고 2등 가고가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되고. 어? 이제 뭐 애가 뭐라면요 제 핑계 대세요. 야,
장 목사님은 방목해도 저렇게 훌륭하게만 되더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알았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줄은 몰랐네. 성적표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내놓는데 가 아주 집으로 가라 그러더니 아주 그냥 영어 하나만 양이고 다 가요. 아주 집으로 가라고. 보통 아버지 같은 보세요. 그거 열받쳐서 그 살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막 난리 지길 텐데 이 아버지는 또 특이해. 아들을 그 앉아봐라 딱 앉혀놓더니 영어를 딱 집으면서 하는 말이 넌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 과목만 들이다 파냐. 어? 야 인마 너무 영어 점수가 탁월하잖아. 막 공부는 골고루 해봐 골고루. 어? 영어 점수가 너무 탁월하네. 도장 딱 찍어서 줬어요. 근데 걔 같은 반이 바로 아빠 앞집에 사는데 걔는 통신표를 가져왔는데 수수수우수수 영어 하나만 우고 다수야. 그게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우를 보는 순간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들 귀 퉁배기를 쳐버린 거예요. 이 새끼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너 공부는 이 하나만 숨맞으면 다수인데 왜 틀렸냐고 반 죽여 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그러면 여러분 수하고 가오고 나중에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 될까? 응? 모르지 그거야 어떻게 알아. 아직 안 커봤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시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본이 흔들릴 만큼 중요한 일이더냐 그 말이오. 내 새끼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왜 인간이 그걸 모르느냐 그 말이오. 뭐가 중요한 줄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립니까? 에? 그까이 거 공부 좀 잘하면 어떻고, 물론 잘하면 좋지. 그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지 엄마도 잘해본 적이 없고, 지 아빠도 잘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아들 보고 잘해. 아니, 요구할 걸 요구를 해봐. 아니, 솔직히 여기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말이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벽에다 걸어놓고 요새 애들 혼내라면 여기 혼낼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자식 있음에 귀한 겁니다. 그놈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세 번째 부부가 있어요. 여기 있네 부부.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이거는 그냥 찡입니다. 예. 하나님은 찌릿이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찡이야. 근데 개는 말이요. 개는 이게 사랑을 할 때 찌릿찌릿만 있습니다. 저건 찡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찡으로 사랑하고 개는 찌릿찌릿 사랑하는데 찡과 찌릿찌릿을 보태서 하는 사랑은 사람밖에 없다. 이 인간이 신비요. 그런데 어떻게 찌릿이 찡이 됐다. 여기서 여기로 진화가 됐다. 예! 이런 무식이 충만하기는 예쁜 그 될소리를 얘기하지. 그거를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이랬선 뭘 알고나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 두 가덕이 붙어서 살아야 할 인간이 이게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찌릿찌릿만 갖고 살을 내니 그게 만족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찡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붙여. 이 남자는 딴 여자한테, 이 여자는 딴 남자한테 붙이고. 근데 대개 여자들이 착하지, 삼칠째로. 응? 여자는 일곱이 착하고 남자는 셋이 착해. 잘못되면 여자는 30%고 남자는 70%고. 그래갖고 이제 남자가 딴 여자를 건들고 와가지고 여자 손잡아 보세요. 여자가 대본에 뭐라고, 이 개 같은 놈? 그러죠. 그 개 같은 놈이라는 욕이 얼마나 중요한 욕인 줄 아세요? 너는 찌릿찌릿만 하면 되냐, 이놈아? 그 얘기요. 응? 찡은 딴 데다 두고 뭐 찌릿찌릿으로 접근해와. 그러니까 너는 찡을 모르는 찌릿만 아는 개 같은 놈이다.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욕을 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 말이야. 자 남편들만 얘기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자. 아내를 위해서 죽자. 그렇게 하면 되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하고 날씬한 여인도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 볼륨은 비교적 괜찮은데 기장이 영 이 볼륨은 괜찮아. 내가 봐도 이렇게 비교적. 근데 영 어떻게 크다가 말았나 어때? 이게 기장이 좀.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쁜 여자는 아니야. 나는 뭐 인정해요. 뭐 사실대로.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곁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사람이요,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잘못돼서 한 나라를 먼저 간다면 내 옆에서 가장 슬프게 울어줄 사람이요, 그러면 됐지. 그런 아내가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야. 그냥 아내가 있음에 고마움으로 살면, 잘해주면 고마울 걸 있으면 당하는 거고, 뭔가 잘해주는 걸로만 따지다 보니까 인간이 한이 없더라 그 말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하, 왜 이렇게 나는 뭔 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멋있냐 진짜. 당연한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시작. 그럼 여러분 먹고 싸는 게 당연합니까? 그게 최고 귀중한 거예요. 똥 못 싸봐봐. 똥똑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해야 되지만요, 나갈 때도 꼭 기도하고 내보내세요. 으, 저 감사. 시원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을 때는 감사하고 쌀 때 감사 안 하는 거 보면 벌써 우리는요 이게 좀 배신적인 그런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이놈이 그냥 쭈쭈쭈쭈쭈 나갈 때 주여 감사합니다. 네? 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다 전립선이 많이 온다네. 이 전립선이. 이 전립선이 전립선 비대가 되면 이 소변이 약해지고 뭐 자꾸 봐야 되고 중간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직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거 그냥 쉬 그냥 막 그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면요 막 우지게 안 나오냐. 아이씨. 아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당연한 것이 가장 감사한 거라. 아멘. 아내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요, 여보 집에 있었네. 그렇게. 왜 집 나간 여자가 한둘이요? 죽은 여자가 한둘이요? 응? 여자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더라 이 말. 오늘부터 퇴근하면요 꼭 그냥 여보 당신이 집에 있었어. 그러면요 그 있었던 여자가 밥을 해주면 얼마나 더 좋고, 거기다 솜씨까지 좋아서 또 돌산 애농 갓김치까지 보면 아이고 그냥 입술이 불어 특에 빠르져 버려야 지금. 나는 그 뽀뽀는 한없이 하는 건 줄 알았을까 했고, 근데 그것도 안 그렇더만 그래. 첫째 배기 싫으면 못 오고요, 둘째 틀니 끼면 그것도 어렵더만. 여보 이리 와. 뽀뽀기 가만히 있어봐. 틀니가 내려갔어. 이게 속에서 딸그락 딸그락 그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옷 옷 벗고 춤추면 아내 덜렁거리는 걸 보면서 즐거움이 생긴다 했더니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그것도 할머니도 달라붙어가지고 덜렁거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시작. 내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그 당연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아멘. 요즘에야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첩들을 두고 살았잖아요. 못된 사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강지처 오고 첩을 두고 살아보니 이 조강지처는 꼭 곰 같단 말이요. 사랑에 내색도 안 하고 여수짓도 보도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야 곰같이 사는데 이 첩이 작것은 어떻게 여수짓을 잘하는지 내 마음을 쏙쏙 뺏어가. 그러니까 이거 남편이 궁금해서 이게 과연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 하다가 꾀를 하나 낸 게 그냥 양말을 안 가로 신고 계속 신어버렸어. 그냥 한 열흘을 신었더니 그냥 꼬랑내가 그냥 아예 그냥 양발에 밴데다가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한 짝씩 던져주면서 꼬매라고 했대. 그래도 이제 첩도 조강지처도 오만 여수짓을 해가면서 이걸 이제 꼬매더니 딱 꼬매더니 조강지처는 딱 보더니 매듭을 이빨로 톡 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빨로. 근데 첩은 매듭을 따거더니 가위로 딱 자르더라. 그때 남편이 알아서 이게 내 짝이라는 건데. 응? 첩 본 조강지처는 남편의 고랑내를 개의하지 않는 거야. 고랑내가 나면 어떻고. 그냥 이빨. 이 작것은 냄새 난다 이거. 이건요, 내 진짜 내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을 하러 가면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이렇게 계속 운동장을 도는 분이 있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참 딱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풍이 터지기 전에 운동했으면 안 터질 것을 터쳐놓고 운동하니까 이게 10배 해도 안 되는 거야. 참 여러분 참.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동정이 가더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중풍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다 없어졌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억력이 회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회개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사업을 식당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손님이 생기고 돈이 벌어지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 두고 이렇게 하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다가 쓰러졌어. 그게 그렇게 우스울 일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참 남자들이 그걸 모르는데 바보 같고 쑥맥 같은 그 조강지처가 그래도 그게 진국인 거요. 왜? 남자의 고랑내를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귀하지. 무슨 여수짓을 허네 안 해. 그게 뭐가 그렇게 귀중하냐. 그 다음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봐. 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아니 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땅의 주님은 신랑이시다. 그래서 주여 그렇게 봐. 그러면 신랑이 막 승질 내거들랑 주님도 승질을 내시나. 신랑이 막 욕을 하거들랑 주님도 욕을 하시나. 신랑이 막 때리거들랑 주여 주님도 때리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급하니까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같아 보세요. 못 살아! 못 살아!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졌다이여 사람들이 알까 무서워? 그거요. 그렇게 쌈붙었으면 이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여.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요. 오늘 여러분, 남자라는 것은요, 철딱선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실수, 그냥 바람 일다 지듯, 그냥 실수하거들랑 바람이 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못 살아! 못 살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살 남자 몇 없습니다.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죠. 노래 속에 해답 있는 걸 몰라? 여자 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누구 나눌 데도 없어 이 서러움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하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물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생이나 부르고 있으세요 맞아 나도 알아 그지만 그러면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하려고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하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뭐 몰라서 참고 살고 뭐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성숙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숙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철든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비해 남자들 얼마나 진짜 좋아졌습니까? 우리 아버지 새신랑 때 어디 갈 때 보세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애기 없고요. 기저귀 가방 들고 머리 이고 우리 아버지는 1m 뒤에 따라갔어. 요즘에 신혼부 어디 갈 때 보세요. 신랑이 얹고 안고 지고 여자는 자동차 키만 들고 따라가. 아니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진짜 여자들이 아주 호강에 겨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야 할 그룹이 뭔 사무라? 장사무라. 내가 왜 여기 여자부터 온 줄 알아? 아내? 레이디 퍼스트. 그 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 선진국은요. 레이디스 앤 젠틀먼. 그러죠. 숙녀, 신사 여러분. 그래야 번역을 해야 돼. 꼭 해석은 이렇게 해야. 신사, 숙녀 여러분. 아니, 왜 레이디스 했는데 왜 신사가 먼저 나오냐?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남녀, 노소. 다 이렇게 남자를 먼저 세워. 그러면 모든 면에서 남자가 앞서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그려. 요걸 때 보세요. 이 연놈들. 그래, 그래. 아니 왜 놈년이라고 안 하고 연놈이라고 하냔 말이요. 요걸 때는 여자를 앞세워. 그런 문화를 다 잡아가야 할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뭔 사무라? 지금 여러분은요. 이게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도 내가 하면서도 왜 이러나.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는 무슨 뭐 정부에서 어떤지 알지. 지금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도 이 은행이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남는 은행인지 이 돈이 외국으로 없어지는 은행인지. 네? 지금도 수습 중에 있지만은 론스타 같은 은행이 네? 와서 우리나라 은행을
잡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때 팔고 나갔으면 5조 원을 벌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화가 2,800달러 있습니다. 약 300조 원 있어요. 그러면 5조 원을 그런 기업 60개만 오면 우리나라 돈 다 벌어나가지 않냐 이거죠. 나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벌어가도 그렇게 헐렁하게 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아니 아무리 나라가 엉성해도 그러지 어떻게 한 3년 몇 년 만에 몇 조씩 벌어가게끔 그렇게 어설픈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거 진짜 이거 호구여 뭐여 이거. 이 국민들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도대체가 여러분 지금 시장을 가도 중앙시장을 가야 되는 거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중앙시장을 가야 돈이 동두천에 떨어진다 그 말이요. 뭐 마트 그런 데를 가면 편리해서는 좋지만 그 마트도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 옛날에 대전에 까르푸가 딱 들어왔을 때 하루에 매출이 2억이었어 2억 한 달이면 60억이 불란서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나라가 돈이 남아 있겠냐 말이야. 다 없어지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제재로 돈이 찾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넘겼죠. 물론 그 뭐 외국 기업이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벌어야 된다. 그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 아니 나는 뭐 우리도 외국에 수출을 하니까 외국산 우리한테 돈 벌어가요. 나도 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3년에 5조씩 벌어가게 그렇게 엉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요 돈을 벌어간 게 아니고 국부 유출이야. 아유 진짜 이걸 내가 지금 목사가 해야 할 얘기여 이게 이거? 어? 이거 누가 정부 요원이 누가 얘기하지? 이게 지금 CTS에서 할 얘기냐고 이거 9시 뉴스 데스크 시간에 KBS, MBC, SBS 그런 데서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아 나는 내가 한 시간만 얘기하면 진짜 막 나라가 확 좋아집니다. 아니요, 한 시간만 얘기하면 나라 확 좋아져.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이거 의식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동만 할 일이 아니라 은은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이제 꼭 시장 어디로 가야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